형섭이가 대학교 복학을 해갖고 이제 동생들 술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뭐 돈도 빌려주고 이러니까 이제 자기 방 쓰는 거니까 이제 저한테 전화나 친구들 전화해갖고 야 한 20만 원만 빌려주라. 방세가 이번 달에 좀 밀렸는데. 아니, 후배들 밥 사주느라고 군대 전역하고 이제 24살에 이제 학교를 복학했는데 제가 제일 형이더라고요. 아무리 다 동생들이고 이제 매점 같은 데 가서 뭐 간식도 제가 사고 이제 뭐 밥도 사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아니 그 자기 형편을 생각해서 적당히 사줘야지. 근데 사실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착한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한테 칭송받고 싶은 그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모르게. 때문에 뒷일을 생각 안 하고 자꾸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어때요? 가장 화났던 순간 있어요? 저 친구 때문에? 아 연말 여행으로 친구들끼리 제주도를 가기로 했어요. 제주도 여행을? 네, 그래서 한 3개월, 4개월 거쳐서 이제 친구들끼리 돈을 모았는데 그래서 한 100만 원 정도를 이제 모았어요. 어휴, 예. 저 친구 그때 총무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돈이 없다는 맡길 사람한테 막 총무를 시키면 안 되지. 그런데 돈이 없다는 거야? 네, 돈이 없다는 거예요. 왜 돈이 없냐 했더니 갑자기 힘든 사람 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빌려줬는데 했더니 지인이라고 하는데 알아본 바로는 지인의 지인 몇 달이 걸친 아, 모르는 사람이네. 네, 모르는 사람 빌려준 거예요. 그것도 화가 나가지고 야 우리 친구들 여행은 우리 여행 언제 갈더니 하는 말이 야 우리는 여행 언제든지 갈 수 있잖아. 뭐 다음에 가면 되지.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진짜 그 돈이 없으면은 죽을 수도 있대. 너무 진짜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친구들은? 근데 또 심지어 이 친구가 결국 돈도 못 돌려받았어요. 못 돌려받았다고? 네. 오 마이 갓. 아니 100만 원 없으면 죽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면 무슨 상황이에요? 그분이 이제 카드 그 대금을 이제 결제하는 날이 이제 다가오는데 돈이 없어서 도와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은 없고 일단은 친구랑 같이 여행 가기로 모은 돈이 있었는데 주신다고 하니까 이제 빌려드렸죠. 근데 이제 원래 주시기로 한 날보다 이제 돈을 입금 안 하셔서 결국에 그 돈은 이제 제 사비로 채웠던 기억이 있어요. 오 마이 갓. 지금이라도 달라 그래야지 전화해서. 돈 달라고 이렇게 말을 잘하는 성격이 아니어서 주머니 사정이 괜찮으시면 언젠간 주실 것 같아요. 아유, 너무 야, 그 얘기를 왜 못해? 그게 그냥 아, 참. 돈 빌려주고 또 돈 못 받은 것도 있어요? 토탈로 한 200, 300 정도 이제 큰 돈은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자친구 있어요 혹시? 예. 지금 있어요? 예예예. 예, 예. 여기서 갑자기 나. 여친은 불만 없습니까? 혹시 다니면서 데이트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자친구도 이제 초반에 만날 때 불만을 많이 갖고 있었죠. 여자친구 생일 선물을 사주러 이제 백화점을 가는 길이었는데 노숙자분들에게 이제 돈을 또 드렸어요. 생각 않고 그 드리고 나니까 이제 여자친구 생일 선물 살 돈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밥만 먹고 집으로 갔는데 그 이후에 이제 여자친구가 헤어지자 그러더라고요. 나는 헤어졌다. 아니 네. 그거는 선물을 못 받아서 헤어지자는 게 아니라 아니지. 너무 무계획적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니까 아마 그게 누적돼서 그렇겠죠. 뭐 단순히 그날 선물 못 받은 것 때문만은 그러니까 아니지. 쌓였던 게 지금은 이제 몰래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몰래 하고 있다가 도와주는 걸? 예, 몰래 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말하는 건 이런 좋은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껌이 2천 원이면 5만 원을 다 주지 말고 뭐 만 원이든 2만 원을 주고 다 줘서 나는 사람을 피해 주잖아요. 자기는 다 쓰고 그 돈은 다 친구 돈으로 채운단 말이야. 그리고 자기 혼자 좋은 사람이래. 이게 이상한 거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본인이 설명을 한번 해줘봐요. 일단 제가 뭐 제 사리 사욕을 채우려고 한 것도 똑같은 아니고. 얘기를 또 시작하셨어. 지금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사리 사욕을 채웠잖아요. 자기는 선행을 했을 때 그 뿌듯함을 혼자 느꼈잖아요. 그죠? 느꼈어요 안 느꼈어요? 어쨌든가 그게 나쁜 일은 아니니까. 그럼 이 친구는 나쁜 일 했어요? 여행비 모은 친구들은 나쁜 일 했어요? 네, 그건 아니지만 이제... 뭐냐고요 이게? 최소한 그 사람들은 존중을 해줘야잖아. 근데 그냥 아주 간단해요. 오늘만큼은 내가 살게. 약속을 했으면 약속은 지켜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돈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하고 친구들을 괜히 나쁜 사람으로 만들면서 그걸 강요하지 말아요.